지금 서산에서 아침에 4시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뵙고서 왔습니다. 이명님 국악인이십니다. 공인이십니다. 국악인. 네. 그리고 허윤이 국악인. 이렇게 해서 지금 오시안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는 한국가요방송 대표입니다. 성남의 유일하게 ABM 방송국이 있고 또 성남 한국가요방송이 중앙시장에 있어요. 네. 제가 대표로 있는데 제가 가수도 하고 MC도 하고 여러분들 뭐 성남 다 보셨죠? 네, 상권 할상에서 보시고 남한산성 희망대구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7, 80명씩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저 다 오셨죠 저번에도? 네, 전국의 인기 가수, 원로 가수, 연예인들 모시고 네, 제가 주기적으로 행사를 본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요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사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클릭만 하셔도 우리 한국가요방송을 여러분하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어르신들에게 제 타이틀곡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사 작곡을 했어요. 회상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진이 고객님 노래방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세월아 세월아 네,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5년 살았습니다. 수진이 여사, 태평동 여사. 그래서 내가 수진이 교육을
따라 뒤따라 사람 평안은 어디에서 살고 있나 영원히 잊지 못할 나의 그 모습 반대없지만 그 사람 간 건 몰라 다시 찾아오 수진이 고객이 다시 찾아온 수진이 고객님 수진이 고객님 네, 괜찮습니까? 네, 또 다음 순서 또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최고의 한국 라디오 방송